안녕하세요. 피규어를 만드는 YHR입니다. 오늘은 화가 빈센트 반 고흐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신의 귀를 자른 비운의 천재 화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처음에 3D 모델링으로 원형을 만들어 줍니다. 모델링이 완료되고 프린팅을 해줍니다. 디테일한 부분은 손으로 수정해 줍니다. 만들 때 사진 자료가 없어 고생하였는데요. 반 고흐는 거의 측면 자화상만을 그려 나머지는 해부학을 토대로 저만의 해석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떠신가요? 페인팅을 시작하겠습니다. 머리와 수염에 기본색을 입혀주고요. 삐져나간 부분은 지워줍니다. 피부톤 작업을 해줍니다. 피부색의 변화가 보이시죠? 눈을 칠해줍니다. 눈동자는 숨을 참고 최대한 동그랗게 칠해줍니다. 눈동자는 측면을 보게 그려주었습니다. 측면을 바라보는 시선은 무언가 생각하는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동공을 그려줍니다. 최대한 동그랗게 찍어줘야 합니다. 눈썹도 너무 진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칠해줍니다. 입술입니다. 입술을 칠할 땐 너무 진해지지 않도록 묽게 여러 번 칠해주어야 합니다. 눈동자 모양을 한 번 더 잡아줍니다. 얼굴에 강조될 부분들을 좀 더 보강해줍니다.
수염의 밝은 부분을 갈색으로 드라이브러싱 해줍니다. 눈썹도요. 자, 이제 그럼 모자 버전을 칠해볼게요. 모자 버전은 바로 2단계까지 넘어갈게요. 붕대 부분은 마스킹을 해주고 칠해줍니다. 마스킹을 뗄 때는 쾌감이 있습니다. 깨끗하게 잘 칠해졌네요. 핏자국을 칠해줍니다. 핏줄도 표현해주고요. 사람과 비슷한 광이 날 수 있도록 세미글로스로 코팅해줍니다. 마찬가지로 눈의 광채도 표현해주고요. 이제 모자를 칠해보겠습니다. 자, 이로써 두 가지 버전의 반고가 완성되었습니다. 반고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작가인데요. 즐겁게 작업했습니다. 이 작업을 통해 그의 작품에 대한 열정과 고뇌를 조금이나마 표현해보고자 하였습니다.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작업 과정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